좀 가벼운데? 에이, 이건 좀 선을 넘었네. 에이, 롤링커튼 당연히 움직여지고요. 네, 상추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킹라이온, 골라이온, 볼트론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3-0 볼트론입니다. 뭐 마텔 볼트론부터 해서 레고 볼트론, 뭐 반다이 볼트론, 블리츠웨이 볼트론까지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파퓰러 로봇답게 네, 이번에 또 3-0에서 볼트론을 발매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30만 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트론의 홍수 시대이긴 하지만 또 3-0, 또 로봇 잘 만드는 회사에서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기믹들이 또 추가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전에 나왔던 반다이, 블리츠웨이 볼트론과도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조금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뭐 많이 넣어준 느낌이 예, 박스 전면에 있습니다. 사실 박스 후면에만 이렇게 돼 있어도 그죠? 네 충분한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이 3-0는 항상 요거 좋아하죠. 요거 요렇게 전면 열어서 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마리의 사자가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느낌 한번 열어볼게요. 자, 1, 2층 구성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야? 빈 거 뭐야? 빈 거 뭐지? 개수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어, 맞네? 네, 일단은 여기는 원래 비어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사자들의 무기들이 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왼쪽부터 로타리 캐논스, 라바 캐논, 레이저 캐논, 플라즈마 플래시 캐논, 레디얼 샷건 블래스터, 숄더 캐논, 슈팅 스타, 트리플 배럴 모터 캐논, 듀얼 숄더 블록버스터 토레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입에 무는 무기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특징이라면 이 살 살짝 연질입니다. 연질아! 아, 죄송합니다. 위에 게 3-0 시험검, 네, 아래 게 반다이 시험검입니다. 크기는 반다이 게 더 크네요. 역시나 도색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패도 네, 요게 3-0 거 네, 이렇게 맞춰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보시면 은색이 여기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성 자체로 따졌을 때는 반다이 그죠? GX71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블리츠웨이는 가격도 더 비싸고 크기도 훨씬 더 크지만 베이스도 들어있고 파일럿들도 들어있었는데 요거는 딱 본체와 무기 구성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이캐스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가벼운데?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좀 가벼워요. GX71의 그 느낌보다는 네,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따가 몸무게도 한번 다 재볼게요. 아, 뭐 재봐야 되겠지만 흑사자보다 황사자가 더 무거운 느낌인데? 본체 이 친구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가 좀 작나? 뭔가 좀 비율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다이캐스트가 아닙니다. 네, 다이캐스트가 아니에요. 발 이런 데가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적사자나 이제 녹사자를 보면은 덮개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반다이는 여기가 다 드러나는 부분인데 블리츠웨이처럼 완덮은 아니고 한 반덮 정도 되네요. 반덮.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발바닥이 여기가 좀 더 많이 보여요. 앞에. 그죠? 이것도 이제 그래도 막 최대한 이런 가림은 잘 해줬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런 것들 관절 안으로 덮개 이렇게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자들도 덮개를 안으로 넣어줘서 이렇게 고관절을 구부릴 수 있게. 근데 이게 지금 만져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크기는 이제 반다이 초합금에 움직이는 기믹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블리츠웨이 이제 5% 볼트론을 네, 조금 더 표방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은 손맛이 합금 양이 조금은 덜한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흑사자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사실 뚱뚱이 사자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뭔가 날씬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어깨를 좀 벌릴 수도 있고 목도 좀 더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좀 더 빼주면 비율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허리 자체를 네, 이렇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허리를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꽤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자, 아무튼 뭐 흑사자에 이어서 적사자와 네, 녹사자. 보시면은 지금 아예 빨간색 느낌도 뭔가 광이 많이 죽어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반다이 거를 한번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 오히려 뭐 어디가 더 많이 나고 하는 거는 없어요. 비슷해요. 하지만 다리 쪽 보시면 그죠? 위에는 완전 맥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3-0는 뭔가 그냥 메탈릭 실버로 도색을 한 느낌이에요. 얼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납작하네요. 3-0 이렇게. 자, 뭐 녹사자도 비슷합니다. 그죠? 만지니까 가벼운 느낌이 좀 있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오히려 이렇게 가동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렇게까지 구부려지거든요. 그래서 포즈할 때 굉장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뭐 어떤 제품이 그죠? 어떤 회사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제가 눈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광이 조금 다릅니다. 반다이나 블리츄에이는 특유의 그런 뭐 좀 광빨이 있고 요거는 살짝은 이제 매트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황사자나 청사자를 보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조명을 좀 켜고 봐서 그런데 실제 색깔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누렇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머리 부분은 조금 광이 나죠. 근데 이런 부분들 몸통이랑 이런 게 굉장히 뭐 도색은 깔끔하고요. 매력적이네요. 저는 사실 이 청사자가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 그죠? 메탈릭한 그런 느낌. 저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 역시나 이 헤드 부분 좀 반짝일 줄 알았는데 헤드 부분도 아까 황사자보다는 네, 조금은 매트한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청사자 색감이 또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메탈릭 도장 되어 있고 다이캐스트 합금량도 있습니다. 아, 요런 것들 좋네요. 요런 거 열리는 거 그죠? 이렇게 또 열었을 때 입 안에 내 무기들도 들어가 있고 좀 얘도 뭐 요런 식으로 그죠? 열려요. 요것도 위로 들리나? 뭐야, 귀가 안 열린다고? 에이, 이건 좀 선을 넘었네. 에이. 일단은 귀는 네, 열리지 않고 요거, 네, 요 포 하나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네, 얘도 이렇게 들려서 네. 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그러면 여기 이마 그 정동남 빔 네, 그 미사일 안 나갑니다. 여기 왜 이거를 안 해놨지? 반다이랑 블리츄에이도 없는 것 같네요. 요거랑 요 열리는 거 그쵸? 그걸 왜 안 했지? 네, 너무 라떼 갖고 놀았던 그 포피 장난감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백수 합체 다섯 마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순서 내 맘대로예요. 자, 쾅 한번 달려봅니다. 쾅! 요런 것들 좋네요. 그죠? 요렇게 설계되어, 요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날개에 요렇게 딱 맞춰서 파여있는 요런 부분들. 좋아요. 여기 이제 홈이 요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요 홈에다가 요렇게 그냥 껴주면 되겠습니다. 어, 확실히 좀 하체에다가 네, 좀 짱짱하게 잡아놓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네, 맞춰져 있죠. 아, 이런 거 멋있다. 좋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어깨를 딱 접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얘를 요렇게 사자 머리를 딱 내려주면 이렇게 어깨 관절이 탁 늘어나서 사자 형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올려줬을 때 그쵸? 얘를 고정을 딱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그대로 넣어주면 될까요? 딱 들어갑니다. 어우, 하체만 했는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껴주고 뭔가 이렇게 찰칵은 아니고 도둑?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전체적인 프로포션 뭐 이렇습니다. 위용이 이렇고요. 확실히 뭔가 목이 아까 조금 길어 보였던 게 이렇게 내리면서 얼굴 커버를 이렇게 좀 해주니까 얼굴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느낌이에요. 한번 살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분리할 때는 네, 요건 뭐 강하게 빼주면은 이렇게 그냥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덮개 살짝 열어주고 빨간색 버튼 눌러주면 쏙 빠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면 빠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죠. 자, 일단은 너의 뭐 전체적으로 이
겉에 보이는 다이캐스트들은 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뭐 보기에는 또 워낙 이렇게 약간의 이런 메탈릭 도장도 너무 예쁘긴 하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묵직하긴 합니다. 안에 합금이 들어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다이랑 비교해서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고 오프로볼트론과는 뭐 그죠? 상대도 안 될 만큼 가벼워요. 그래서 오프로볼트론이 2.2kg였어요. 그리고 반다이볼트론이 1.41kg? 이 친구는 이제 몇 그램인지 몸무게를 재볼게요. 이 무게가요 몇 킬로냐면 858g입니다. 이게 그거보다는 무거워 보이는데? 858g이네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좀 비슷하고 크기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크기를 일단 먼저 보고 네 가동 범위를 볼게요. 와. 대본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막 하죠. 편집자는 지금 죽어난다잉. 크기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네, 반다이 GX71. 사실 얘는 뭐, 네, 뭐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들었을 때의 이런 묵직한 손맛들 그리고 이렇게 만져졌을 때 하체는 다이캐스트 발을 가지고 있고 상체는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리파인된 느낌은 있네요. 확실히 얘가. 벨트 이런 색깔도 좀 다르고 뿔도 좀 디자인이 다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은 좀 맵기를 많이 활용을 했다면 3-0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번쩍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뭔가 좀 담백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솔직한 얘기로 블리츠웨이 오프로볼트론이 뭐 단연 압도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얘네보다 가격도 두 배나 비싸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친구는 네, 이 반다이 초합금이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합체할 때 이제 꼬리를 떼고 이렇게 이제 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반다이는 이렇게 꼬리까지. 합체가 된다라는 거 요게 또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가동 포인트도 조금은 이제 뭐 보시면 좋은 게 반다이 같은 경우는 90도가 조금 안 돼요. 얘는 90도가 구부려집니다. 지금 여기 뒤에 오금 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뭐 시황건물 양손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 벌어지면서 어깨를 그죠 앞으로 모아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 이 친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팔의 각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팔의 각도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그죠 역시나 3-0가 조금 더 구부려지죠. 반대 팔을 봐도 조금 더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반다이는요 허리 가동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허리가 이제 연장되고 빠지고 넣어주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 친구는 반대로 허리 연장이나 이런 게 되진 않지만 가슴 자체가 투 조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허리 구부렸다가 등 구부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네 이렇게 숙이는 것까지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고관절 정도가 뭐 80도 정도는 이렇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90도가 되고요. 고관절 연장을 하면 무려 앞차기가 110도까지 됩니다. 이게 또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롤링 커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할 때 이 롤링 커터도 당연히 움직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또 반다이 초합금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동 포인트의 극대화에서 포징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볼트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좀 세워놓고 좀 묵직함을 볼 수 있는 네,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 볼트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내가 볼트론을 만약에 가야 된다. 이 얘를 갈 것인가 얘를 갈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당연히 갈리는 건데 뭔가 조금 더 역동적인 포즈를 좀 취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3-0 볼트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좀 그 묵직한 맛, 네, 원형적인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면은 반다이 초합금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좀 자금력이 있다, 좀 더 큰 걸 좋아하고 진짜 이 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블리츠웨이 오프로 볼트론을 뭐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품이라는 한정하예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